지난 28일 정부는 월남 정부의 요청에 따라 월남을 지원하기 위한 국권 증파 동의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4월 국군은 공산도당의 소탕과 복구사업 그리고 대민사업에 유례없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한국의 국위를 세계만방에 널리 선양했으며 월남에 파견된 맹호사단은 전술 운영상 완성 편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당시 내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려면 전투사단의 증파가 필요하다고 증파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국군 월남 증파 결정은 국제공산주의의 끊임없는 침투 전술로 중대한 국면에 처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에 정면하고 있는 동남아 여러 나라가 자유의 주권 보전과 안전을 위해 월남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은 이를 실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남전은 결코 월남에 국한된 전쟁이 아니라 아시아의 자유와 평화의 보위에 직결되는 전선으로서 전 아시아인의 집결된 힘에 의해서 스스로가 지켜야 할 공동의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계기로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고 영예로운 반공국가로서의 부활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국제 평화에 크게 공헌했다는 자랑스러운 유산을 남겨야겠습니다. 국군 증파에 따라 미국 정부는 국군 장비의 전반적인 현대화, 군원 이관 증기 등 우리나라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AID 차관 제공 등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의 공안을 보내왔습니다. 한편 9일 기자회견을 가진 김영배 육군참모총장은 증파 명령만 내리면 언제든지 증파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